안녕하세요. 저는 68년생으로 지방 면소재지 중소기업에서 금속물을 녹이는 주조 근무 경력 10년으로 위험물 기능장애 도전하게 되었습니다. 도전 계기는 우연히 접한 교수님의 유튜브 영상에서 위험물 기능장이 국가기술자격증 중 최상위 등급에 속하고 임금 및 주의 상승 등의 바탕이 될 수 있다 하여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만 임금 및 지위가 상승할지는 모르겠고 뭔가 해냈다는 만족감은 최고인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어 후회하는 것 중의 하나가 공부에 관한 것이고 저 또한 젊은 날 놀며 지내지는 않았지만 공부를 안 한 것이 후회되어 도전하게 되었습니다. 두 번째는 희망사항으로서 회사에서 임금 및 지위 상승 등에 관한 것이고 세 번째는 기능장은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실력이 좋은 사람을 자격증으로 나타낼 수 있는 자격증이라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. 화학물질 명칭 및 반응과 어떤 현상의 설명이 너무 이해하기 어렵고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 및 시설 기준 등은 비슷한 기준 등이 너무 많이 나열되어 암기하기 쉽지 않았지만 교수님 말씀대로 계속 필기하고 읽으니 저절로 습득되어진 것 같습니다. 위험물 기능장 시험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위험물의 화학적 변화 과정을 이해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연소 폭발의 위험성을 알아야 하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여승훈 교수님의 기초 과정과 일반 화학이 아닐까 합니다. 3개월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은 까닭에 많은 화학식과 법령들을 어떻게 하면 빨리 외울 수 있을까 궁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앞으로부터 외워도 보고 뒤로부터 외워도 보면서 자연스럽게 체득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. 당연히 연습장은 있으되 정리한 교재, 개인 필기 노트, 오답 노트 등은 만들지 못했습니다. 강의 방법 중에 인상 깊었던 것은 화학식 몰수 구하는 방법, 많이 써보면서 익혀라, 기능장으로서 꼭 알아야 할 사항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입니다. 암기법은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외우고 두 번째는 마치 약도를 머릿속에 넣고 길을 찾듯이 항목들의 위치와 특징을 기억하고 암기하기입니다. 필기 1개월, 실기 2개월을 목표로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. 수험기간이 짧지만 기초에 충실하며 교수님의 강의를 믿고 자신을 믿으며 절실한 마음으로 임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수험 기간 중 슬럼프는 필기 실기 모두 일주일 정도 남았을 때였으며 이유는 초조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합니다. 극복 방법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. 100점 맞으라는 시험이 아니니 시험 시작 바로 전까지 1점 더 맞는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. 위험물 기능장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. 파이팅!